이제 다음 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 종교여행에 대한 주제는 일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종교여행이 우리의 삶에서 활동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요. 다음 주 금요일은 이 종교여행을 대처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이 시대의 교회 속에 하나님은 죽은 자처럼 나타나는가? 더 쉽게 표현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에요? 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요? 안 나타나는 게 정상이요? 근데 나타나면 이상하다고 그래. 나타나면. 귀신을 쫓는 게 정상이요? 귀신과 손잡고 사는 게 정상이요? 응? 아니, 귀신 손잡고 사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귀신하고 짝짝꿍하고 사는 게 정상이요? 귀신을 추방하는 게 정상이요? 방언을 하는 게 정상이요? 안 하는 게 정상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은사니까. 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고. 그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기도원은 이런 기도원이 있다고 그래요. 기도원에 뭐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원이 기도원으로 가죠. 근데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원 그 관리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두닥두닥 하면서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정이 확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은 한 200억을 줘서 드렸어요. 들여서 지었어요. 산에다가. 길까지 닦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멋지게 데모를 하니까 길까지 닦아줬어요. 그러느라고 한 200억이 들었어요. 근데 1년 365일 해봤자 자기 교회, 여름에 자기 교인들 행사하는 거 외에는 누가 오지도 않아. 네? 돈만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은 기도하라고 지었는데 기도를 크게 했더니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고 기도하는 사람을 내쫓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 뭐 교회가 뭐 빚에 넘어가고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뭐 성직자가 뭐 몰래 촬영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는데 청량리에 어떤 분이 내렸더니 대머리 약장수가 약을 팔더라는 거예요. 이걸 바르면 대머리가 이 머리가 난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키가 얇으니까 진짜 그런가 하고 옆에서 이제 모여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정신없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순박한 사람은 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대머리 약장수 머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머리가 가발이 슥 벗겨져서 날아가 버리니까 그 약을 누가 사겠어요? 사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사겠어요? 네? 그렇게 약이 효능 가치가 있으면 네 머리부터 나게 해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꼭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시다면 보여봐. 내가 믿을게. 네?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근데 우리가 나타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론만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이론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야 정상인 거예요. 종교여행이라는 게 뭐냐? 이걸 막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자가 적고 의외로 천국에 가서 칭찬받을 자가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 땅에서 저거 똑바로 못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 가면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잘 믿는 것 같고 교양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옆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안 지켜요. 안 지키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논리죠. 우리가 장기를 둬보면은 장기를 두면 옆에서 이렇게 서서 구경을 하면 잘 보여요. 이 사람 이렇게 장기를 못 두나 싶어. 훈수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돌아,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싸움 나요. 그렇지 않아도 안 풀려 죽겠는데. 네가 그렇게 잘 두면 네가 두지.
가지고 막 일어나서 멱살 잡으려고 싸우고 엎어버리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면 안 보이는데 옆에 서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요, 내가 받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임할 때 자기 말씀으로 받아야지. 자기 심장으로 받아야지. 자기는 안 믿어. 자기는 안 들어. 그럼 옆 사람만 자꾸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대로 안 산다 이거죠. 응? 여러분, 사랑하자고 그랬으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자고 말씀을 들었으면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해. 응? 용서하자고 그랬으면 용서해야 돼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쌓여서 안진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 불치병이 치료돼요. 하나님 원하시면 여러분 수십 년 괴롭히던 통증 이 밤에 깨끗이 고침받습니다. 신경통 났습니다. 당뇨병 났습니다. 고혈압이 떨어집니다. 안진병이도 일어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안준영이가 일어나 봤다니까요. 이렇게 봤어요. 응?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난 거짓말 안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 20대 부흥회를 갔는데 안준영이가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일어났어요. 풍 맞아서 4년 된 사람이. 응?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우리가. 왜 그렇게.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줄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참 어렵다 친다면은 적어도 오른밤 맞으면 그대로 침묵할 수는 있어야지. 이것이 예수의 사람이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럼 우리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하겠냐? 무엇으로?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증명하겠어요? 교회를 20년 다녀도 담배를 못 끊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응?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설교 하지 말라고들 자꾸 그러는데 응? 교회를 20년 다녔는데도 응? 안수 집사님이고 그러는 분들인데도 술을 못 끊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말이에요. 정직해야 돼.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 끊는다 그렇게 말해야지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악은 틀린 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왜 틀린 걸 맞다고 그래? 내가 하면서. 내가 하니까 그걸 맞다 하면 되겠어요? 아닌 건 아닌 것이지. 아닌데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다. 응? 여러분 진짜 백이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진짜가 돼야 한다고.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안 달라진다. 교회를 그렇게 어려워.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 불을 받아야 돼, 불을. 우리 심장에 불이 있어야 돼. 여러분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억지로 안 되죠.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봤으니까. 억지로 믿음이 됩니까? 안 되지. 억지로 기도가 됩니까? 안 되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고 밤새고 고스톱 치고 새벽에 일어나면서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냐. 자기 교회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가기는 가야 하는데 고스톱 치는 게 더 재밌으니까. 이게 이 시대라.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양들은 다 죽는 거죠. 다 죽어. 교회 담임으로 나가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내가 먼저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이해하고 들었어요. 흉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더 악한 죄인인데 찾아와가지고는 이제 담임으로 나가게 됐노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나도 막 초년생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아는 범위에서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 헤어졌어요. 헤어져가 이놈이
선후배 만나가지고 술을 품하셨어요. 그 뒤에 부임의 놈이 교회에. 그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눈이 벌이가지고 나타났어요. 내가 다시는 안 만난다 그랬어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을 바꿀 것 같으면 다 바꿨죠. 사람은 말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불이 임해야 바뀌는 거예요. 불이. 우리나라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길선주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공개석상에서 회개했어요. 저는 그 대목을 자주 생각해요.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부흥회를 앞두고 새벽기도를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때는 새벽기도가 없었습니다. 새벽기도를 우리나라 새벽기도를 기슬우 장로님이 만들었어요. 부흥회가 있으니까 부흥회 준비하는 새벽기도를 한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그때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5시 새벽기도가 딱 맞는 거예요. 일어나서 새벽기도하고 농사 일하라고 하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새벽기도 인도하다가 심장에 불이 임했어요. 이분이 견디질 못해서 지혜를 토설을 했어요. 이렇게 성도들 많은 데서 한두 명한테 한 게 아니고 공개 석상에서 자복해버렸어요. 뭘 얘기했냐.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가 너무 어리고 약하니까 애들은 어리고 재산 관리를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제일 믿을만하다고 자기한테 돈을 맡겨놓고 죽었어요. 그 친구 돈을 착복을 했어요. 자기가. 일부러 써버렸어요. 이거 몰라요. 뭐 옛날에 뭐 공증을 씁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 친구가 믿을만하니까 믿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는데 그 돈의 일부를 자기가 써버린 거예요. 욕심내가지고. 이것을 성령께서 확 찔러버린 거예요. 이거 그냥 조용히 처리하면 돼요. 가서 그 사람한테 돈 다시 복구시켜가지고 미안하다고 하고 또 미안하다 할 것도 없지요. 모르니까 그냥 채워서 주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가지고 자기가 그 망신당할 걸 각오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 이 더러운 죄인 죽어 마땅할 쳐죽일 죄인이라 나는 그런 놈이라고 돈을 착복했다고 불쌍하게 혼자 된 친구 부인의 돈을 내가 착복한 더러운 놈이라고 그러면서 공개 자복을 하니 사람들이 전부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것이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은 실제가 돼야 돼요. 귀신은 악한 영은 마귀는 아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 가운데 앉혀놓고 이제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허허허 웃고 다니는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 성이 저 뺏어서 던져버리고 조롱하고 다니고 또 막 죄도 지적해버려. 영안이 아니까. 너 어제 이런 짓 해놓고 와서 뭐 하나님 인다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막 찬송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막 창피해서 찬송도 못해. 아이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날뛰더니만 갑자기 벌벌벌 떨고 퍽 쓰러져 버리네. 그리고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깨어나서 이 사람이 회복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기도를 하고 찬송할 때는 갈대로 자기를 때리는 것 같더래. 갈대 안 아프지요 하나도. 근데 저 꼬마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중에 꼬마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예배당 뒤에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데 새 창살로 자기를 때리는 것 같아서 못 견뎌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애 하나가 영권이 덧어요. 이건 못 속이는 거예요. 못 속이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영권을 가져야 돼요. 영력을 가져야 돼요. 영력을.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무슨 뭐 기독교 서점에 가서 무슨 책 한 권 읽고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야성이 없어요. 야성이 없어. 야성이 없어. 세례 요한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전부 쩍쩍쩍하고 앉아 있어요. 배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식도 많습니다. 목사님들 옛날처럼 그렇게 무지하지 않아요. 지금 박사들 많습니다. 배운 분들 많습니다. 인류대학 나온 분들 많습니다. 근데 왜 한국 기독교는 점점점 힘이 없냐 이거예요. 영적인 것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들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로서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지역을 깨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진짜냐 가짜냐. 우리가 진짜의 반열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의 영은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겠지만은 분명한 분별의 능력이 필요해요. 자, 종교의 영이, 내가 종교의 영에 미혹됐다는 걸 인정해야 종교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지표를 내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귀신 들렸어요. 저것이 귀신 들린 거예요, 지금. 이 교회의 문제는 저 사람이요. 근데 자기는 안 나와요. 다른 사람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한참 집회하다 보면 집에 가버립니다. 그러니 안 나가지요. 안 돼요. 뭐 내 교회가 아니니까 억지로 안 하지만은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종교영에 미혹되면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누리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종교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피해가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는 건드리지는 못해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사탄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흔들지 못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지옥 갔다면은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피역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예수의 피로 거듭난 이상 사탄은 건드리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종교의 영은. 능력 없죠. 예.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구원의 길을 원청적으로 봉쇄해버립니다. 이것이 종교의 영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 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여러분 잠에서 깨야 됩니다. 영적으로 진보해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내년이 점점점 진보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진보해야 되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소원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신 주님의 소원. 지난주에 우리 율법주의에 대해서 했죠. 율법주의. 그 전에는 교만에 대해서 했어요. 이게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인데 오늘 다섯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해볼게요. 첫째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분리시켜버려요. 종교의 영은. 우리가 종교라는 말을 쓸 때 어느 정도 어떤 걸 전제하고 하냐면 이렇게 실제적인 것보다는 마음의 어떤 위로, 마음의 피로, 즉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게 종교라는 단어가 주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어요. 기독교라는 말을 쓰는 순간 우리 신앙은 종교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싫어한다 그랬어요. 종교라는 말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뭔가 허구적인 느낌을 줘요. 신학에도 이것이 들어왔어요. 안진명이가 일어나, 성경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명이가 일어나지요. 이건 사실이요, 거짓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요. 영적인 안진명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영적인 안진명이 어디가 있어? 그 말씀은 실제적인 안진명이에요. 안진명이가 일어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주제는 그것이에요. 이걸 종교화하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의 차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당군 신하를 누가 믿어요? 고음이 사람이 어떻게 돼? 고음이 사람이 어떻게 돼? 근데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래. 우리가 무슨 당군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각 나라마다 신화가 있어요. 각 나라마다 신화가 있다는 증거가 무슨 뜻이냐 반대로 하면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기 시절을 몰라. 모르니까 전통을 잡아야지. 모든 인류의 시절은 아담이고 노아예요. 셈과 함과 예베스로 비롯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곰의 새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담의 자식은 되기가 싫어. 죽어도. 박이었거세요. 박씨가 아래 후손이래. 내가 박씨거든. 신라의 시조가 박이었거세래. 이름을 혁거세라고 지었어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 우물가에 옆에 이렇게 알이 하나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여섯 촌장이 있었는데, 그때 나라가 되기 전에 신라가 여섯 촌장이 있었는데, 가서 자기의 시조를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알이 우물가 옆에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우물가에 그 알이 떨어져서 알을 찾으러 갔더니, 알에서 짱 깨지면서 아기가 하나 나왔어. 근데 그 알이 박처럼 생겼어, 박. 그래서 이름을 박혁거세라 그렇게 지었어. 아주 기분 나빠 죽겠어. 내가 오리의 후손이야? 알의 후손이래. 내가 박씨인데. 그래서 박혁거세. 예. 그래서 이제, 저도 후련도 그랬어요. 우리 애한테. 우리 시조는 박혁거세다. 회개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시조는 아담이야. 취소. 우리 시조는 박씨고 김씨고 이씨고 없어요. 우리의 성씨는 하나밖에 없어. 아시야, 아담이시야. 아시밖에 없어. 각 나라마다 이 시조가 있거든요. 신화가 있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맞는 거예요. 로마는 또 로물루스라고 하는 형제가 늑대에 젖을 먹고 자기 나라를 세웠다고. 이게 각 나라마다 이런 허구한 신화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영은요, 우리 신앙을 이론적이고 변증적인 과거 이야기로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은사 중단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은사 중단론이라는 신학 사조는 뭐냐면은 은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방언 초대교회 때만 있었다. 초대교회 때만 방언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하는 방언은 뭐예요? 그 방언은 뭐예요? 네?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닫는 한마디로 기도하는 게 낫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방언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깨닫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시대의 방언이 틀렸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우리 사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가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 이론과 실제가 분리되버려요. 귀신 전문가가 있어. 귀신을 잘 알아요. 근데 자기는 못 쫓아내. 성령 전문가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정작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는 이론가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를 못해. 이것이 아는 것과 믿음이 분리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강단과 교회에서는 영적인 거인처럼 보이지만 가정과 일터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약하고 작은 존재로 머물러 가버리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지혜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계승자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이론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으로 증거를 하는 것이지 말은 다 할 수 있다. 두 번째, 종교의 영은요, 우리 열정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열정이거든요. 패션에 있는 거는 열정. 성령은 불이에요. 불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불을 받으면 뛰는 것입니다. 불을 받으면 외치는 것입니다. 불을 받으면 움직이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불이 되는 거예요. 종교형에 미혹받은 사람들은 첫째로 틀에 박힌 걸 좋아해요. 두 번째, 모험을 싫어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과 신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은혜 받으러 앞자리 못 앉습니다. 종교형에 미혹된 사람. 제가 앞에도 앉아보고 뒤에도 앉아보거든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앞자리를 사수하세요. 앞자리를 사수하라고. 세미나를 하다못해 가더라도 뒤에 앉을 때하고 앞에 앉을 때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결단하고 치고 나갈 때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험을 감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험을, 병원에서는 이병을 못 낳는다고 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신다. 이게 믿음이지요. 이게 믿음. 그리고 그걸 낳고 나가는 거지요. 이게 모험을 감행하는 신앙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론만 강하지 말아요. 예배 순서가 좀 바뀌는 걸 견디지 못해요. 왜 복음성가를 부르느냐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나한테. 방면을 극도로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떠났어요 지금. 무식해도 한참 무식해요. 복음성가가 어디가 있고 찬송가가 어디가 있어. 그 몇 년 전에 찬송가 개편됐죠. 여기에 모인 우리 610장. 그 원래 찬송가 아니었어요. 근데 찬송가 들어왔네 610장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응?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불러야겠네? 응? 옛날 찬송가만 고집을 하는 거예요. 옛날 찬송가. 복음성가 부르면은 뭐 죽는 줄 알아. 안 불러요. 그래가지고. 응? 방언을 잘하고 은혜 충만했던 사람이 어디서 못된 걸 들어가지고 방언이 잘못됐다고 해서 뭐 들어가지고는 방언 안 해. 안 하는 것까지는 좋아. 옆에 방언하는 것도 못 견뎌요. 그리고 기도가 확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지요. 여러분 이게 종교형에 미혹된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물론 복음성가 CCM 중에 이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감정을 막 이렇게 저장하는 것도 있죠. 예. 근데 이건 스스로 도태돼요. 그거는. 예.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에는 스스로 도태되고 안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방언? 그래요. 인격적인 변화가 없이 맨날 주야장창 방언만 하고 그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걸 고쳐가요. 네가 이렇게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방언을 받았다가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왜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이 뭔지 알아야 하지. 이 속에서는 기도로가 나오는데 입으로는 따따따가 나오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처음에 방언을 받았는데 근데 방언을 받았는데 내가 방언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으니 속에 불은 임했는데 겉으로는 방언이 쏟아지니까 주변 사람들 창피하고 하니까 내가 이러다가 미칠까 싶어서 방언 안 해버렸어요. 한 6개월 안 하니까 방언이 안 나와버리더라고. 나중에 알았네. 잃어버린 다음에 그것이 좋다는 거를. 가지고 또 그거 찾느라고 또 한참 고생했어요. 방언 다시 달라고. 몰라서 그런 거라고. 이게 이제 종교형의 미혹이 되는 거예요. 종교형의 미혹된 교회는요. 그냥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역동적이질 않아요. 역동적이질 않아. 예배 시간 한 시간 넘어가면 시비 걸어. 설교가 길다고 시비 걸어. 왜 가운 안 입었냐고 시비 걸어. 계속 시비만 걸어. 시비만. 자기는 의롭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영적인 동력이 상실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은 그러면서 종교형에 꽉 눌려가지고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약간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잠자고 있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고 잠자고 있음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피해들은 생각하지 못한 채 앞으로 과감하게 나가지를 못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종교형이 하는 일이라. 열정을 빼앗아 가버려요. 세 번째는 종교형은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립시켜버려요. 종교형은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떼어내고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 사역에서 우리를 고립시켜버려요. 물론 기질적인 영향도 있어요. 기질적인 영향. 그런데요, 성령 안에서 기질도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질도 변해요. 내성적인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까다로운 사람이 소탈한 사람이 돼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성령 받으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런데 종교형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 고립시켜버리고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영향력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구원은 받는다니까요. 구원은 받아. 그러나 성령의 역동적인 능력이 나타나진 않아요. 관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법인데 뭐 관계가 있어야 뭐가 역사가 일어나지. 고립시켜버려요. 일곱 가지 특징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정죄는 우리를 단절시킬 때 쓰는 방법. 첫째, 타인과 교회에서 장점보다 단점을 찾는 데 열을 올리게 해요. 이게 정죄인이 하는 일이야. 계속 판단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쫓아가면서 단점만 이야기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도 시비 걸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도 시비 걸어요. 중풍병자를 일으켜도 시비 걸어요. 그건 눈에 띄지도 않아요. 계속 단점만 찾는 거예요. 계속. 이게 정죄인이에요. 계속 지체들의 단점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젠작 다 망해버렸어야 돼요.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은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영적인 등급을 매기기를 좋아해요. 정죄영에 미혹된 사람은. 영적 등급을 매기기를 좋아해서 자신보다 영적으로 낫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주목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게 약한 자를 붙여준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결급한 나에게 느려 터진 사람을 붙여준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등급을 매겨가지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백부장이 자기 종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하게요. 주님, 나에게도 아랫사람이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사람을 다스려 보니까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예수님 당신은 철저히 저보다 위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 당시 유대인들과 비교하면 상대할 수 없는 큰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인 백부장이 갈릴리 유다 촌에서 온 청년 예수님을 보고 우리 집에 감히 올 수도 없습니다.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했어요. 이런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게서도 찾아보지 못했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영적인 등급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는 것이고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왜 자기도 모르게 불현듯 딱 등급을 매겨버리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더욱 친밀하고 그래서 나는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돼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움직임이나 교회 안의 새로운 사역에 대하여 의심하고 저항해요. 이게 전통주의예요. 완고한 전통주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성령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는 말씀을 강화시켜요. 어느 때는 기도를 또 말씀하세요. 어느 때는 또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세요. 어느 때는 또 전도를 이야기해요. 어느 때는 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옮기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정계영에 이 강하게 미혹된 사람은 이걸 계속 발목을 잡아요. 왜 계획 없이 이걸 하냐는 거예요. 그걸 계획대로 해서 된 게 뭔데? 교회는 점점 축소되고 쭈그러들고 역사는 안 일어나고 전부 졸고 앉아있는데 계획대로 하자고 계획대로 하자고 회의만 어마어마하게 해요. 회의해봤자 회의밖에 안 빠져. 왜 그렇게 회의하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 회의하기만 해봐. 회의할 시간에 금식하고 기도해라. 아멘은 안 해도 겁나서. 회의는 10분만 해. 네? 아멘. 어떤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청년부를 부흥시킬까 열심히 전도 전략을 짰대요. 네? 열심히 그러니까 전도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그 회의를 너무 오래 했어. 그래서 나가 전도할 시간 있으니 오늘은 가서
치킨집에 가서 치킨이나 먹고 헤어지자. 그 계속 지금까지 그러고 있대. 지금까지. 여섯 번째,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현상, 표현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거부해요.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현상이 있어요. 누가 퍽 쓰러졌다. 예를 들면. 왜 자꾸 쓰러지냐 이거. 난 안 쓰러진대. 쓰러질 수도 있고 안 쓰러질 수도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안 쓰러진다고 또 시험 든 사람이 있어. 나는 왜 이렇게 안 쓰러지냐는 거예요. 그 안 쓰러지는 걸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렇게 소원이면 잡아들여 줄 수 있어요. 다리를 걸어가지고. 나는 왜 안 쓰러지는지 모르겠대. 옛날에 잘 쓰러진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 주러 가면 그냥 쓰러져 버려. 기도하기 전에. 아예 그분은 쓰러질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기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 받는다 그러면 자기는 쓰러지는 이제. 그래가지고 한 번은 다른 교회하고 연합으로, 오래된 일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때인데. 다른 교회하고 연합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성령 수양회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아닌 게 아니라 쫙 잡아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른 사람은 적당히 이제 넘어졌다 일어났어. 털털털고 일어나가지고 다 올라가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순서가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찬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주무시고 계셔. 근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깼어. 깼는데 지금 어찌할 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올라올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소변은 매려 죽었는데 딱 보니까 그래서 내가 또 눈치가 워낙 빠르잖아.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가가지고 집사님 이제 일어나. 내가 명분이 있어야 일어날 거 아니야. 자기 혼자 일어나서 올 수는 없지요. 창피해서. 그래서 내가 가서 일으켜줬어. 그래서 어때요? 저는 그랬더니 아이고 추워 죽겠어요. 그러네. 추워 죽겠지. 혼자 열받아가지고 자빠졌다가 한 두 시간씩 누워있다가 남들은 적당히 다 일어나서 들어갔는데 눈치 없이 계속 자빠져 있다가 이제 올라갑시다. 이제 그만하고 올라가.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 죽었대. 자기를 살려줬대. 아주 큰일 날 뻔했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집사님 다음부터는 억지로 넘어지지 마. 다음부터는 억지로 넘어지려고 하지 마. 현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함부로 말 못해요. 또 넘어진다는데 어떡하겠어. 안 넘어지는 자도 넘어진 자를 판단하지 말고 넘어지는 자도 안 넘어지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옛날에 이용도 목사님 부흥회하면요 교회사 이런 기록이 남아요. 이분이 이제 신비주의자고 이단자로 낙인찍혀가지고 70년을 있는 바람에 이 사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70년 만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단이 벗겨졌어요. 이분 이단 아니에요. 그런데 이영도 목사님이 집회할 때 이분은 기적을 행하고 막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목회자는 아니에요. 이분은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는 분인데 이분은 집회를 하면 기록에 의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이 성도들이 앉아있다가 뒤로 영풍에 밀려가가지고 이 바람에 거룩한 바람에 밀려가가지고 뒤로 물구나무 써서 벽에 붙어버렸다고 그래요.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일부러 가서 그렇게 하기도 힘들다고. 일부러. 근데 설교를 듣는 중에 이분이 밀려가가지고 회중이 너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분은 뭐 그런 은사주의자도 아니고 신비주의자도 아닌데 오직 예수만 전한 분인데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예수만 전했는데 뒤로 물러가가지고 거꾸로 그냥 가서 붙어도 기적이라고 그냥 가서 붙어도 근데 거꾸로 물구나무 서가지고 뒤에 가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현상을 이해할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니지만은 저는 어릴 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지금 60, 70대 된 권사님들 기도원 많이 다녔던 분들 보면요 옛날에 그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요 안수를 이렇게 하면요 바람이 느껴졌대요. 바람. 그걸 영풍이라고 그래요. 영풍.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자기는 절대 안 자빠져야지. 왜 자빠져?
신이 약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앞에 힘을 주고 앞으로 이렇게 있어도 못 버텼대요. 그래 앞에서 이렇게 안수를 착착착착 해오면 그 바람이 앞에서 큰 어떤 영적인 그런 힘 있잖아요. 영적인 바람이 막 압박감을 가지고 확 부러운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현상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 틀렸다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바래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은 걱정 없어요. 할렐루야!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함께 회중 가운데, 셀 모임 가운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영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진동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통역이 임하고 예언이 터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종교의 영이 못하게 한다 이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로 그들은 어떤 일이든지 온전하거나 또는 완전에 가깝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행하게 함으로 궁극적으로 그 자신을 고립시켜버려요. 말 안 하지요. 너희들은 나를 몰라. 이러고 앉아있는데 뭐 혼자 고립돼가지고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원하고 악취나는 습관들을 분명히 보고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정리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네 번째, 종교의 영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믿게 해요. 종교의 영은. 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근데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는 수가 허다하죠. 하나님 말씀하신다며. 예? 말씀하신다면서. 아, 이야기 좀 해봐.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정상이에요?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왜 못 들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부감이 들어요? 존경스러워요? 솔직히 이야기해봐. 예? 존경스러워? 진도가 안 나가, 이렇게 하면 설교가. 거부감이 든다고 그래야 내가 설교를 더 할 텐데, 설교 끝. 그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이런 소리 들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상당히 부담스러워. 입만 열면. 근데 이제 좀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 이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진짜 들었으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순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 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의 영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믿게 해버려요. 그래서 성경만 고집해. 맞아요. 성경은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예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는 잊지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궁금증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예요. 10년 만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해도 나는 대부분 알아듣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10년 만에 내게 전화해도 그 목소리는 대번에 알아들어요. 주님 말씀에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안다니까요. 주님의 음성을 알 수 있어요. 내 심령에서 툭 올라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바꿔버려요. 물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않으면서 들은 것처럼 행세하기도 해요.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노라 하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내 생애를 바꿔요. 할렐루야. 그 음성은 내 생애를 바꾼다고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바이올린을 너무 잘 껴서 생일 때 되면 청와대 초청받아가지고 바이올린 연주라고 했던 연주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다른 것에 손대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이분이 처남이 목사여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 잠시 하나님의 뜻으로 두세 달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은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이분 부인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누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이제 막.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했어요. 하루에 한 뭐 일곱, 여덟 시간씩 계속 기도하고 길거리 가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딸하고 왕래를 끊은 지가 10년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왜? 성격이 아주 강하니까 자기 딸도 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일에 투닥투닥 했는데 연락을 끊고 10년을 혈연관계를 끊고 살아버렸어요. 그것이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숙제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이게 자기가 예수를 믿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자기 남편이 잘 나갈 때 외국에서 공연을 맨날 다니고 할 때 사다 준 좋은 가방이 있었어요. 이 가방을 들고 외출을 했다가 버스에다가 깜빡 가방을 놓고 내려버렸어요. 이 가방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가방은 나름대로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와서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무엇이 아까워요? 뭐가 아까워서 기도해요 지금? 가방 듣고 계셔? 시간이 지나가니까 설교를 안 듣고 있는 것 같으네. 나 혼자만 떠드는 것 같아. 가방을 잃어버려서 기도를 하니까 가방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 주님이 툭 건들었어요. 자, 제가 주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툭 건들었어요. 딸아, 얘 속상하냐? 얘 너무 속상해요. 뭐 때문에 속상해? 그 가방이 어른거려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잠 못 잘 것 같아요. 그 가방을 찾아주세요. 그 가방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주님이 그러자 툭 또 치고 들어왔어요. 야, 가방이 아까워? 예, 대들었어요. 네 딸은 어딨냐? 주님이 팍 찔러버려. 네 딸은 어딨냐? 너 생명도 없는 거 가방 하나 잃어버리고 이렇게 가슴 아파해? 넌 딸을 10년 동안 잃어버리고 살잖아. 통곡했습니다. 그날 밤에 통곡했어요. 밤새껏 통곡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딸에게 전화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요. 수첩 뒤져가지고 10년간 잊혀졌던 그 전화를 덜덜덜 떨면서 전화를 했어요. 과연 그 딸이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나? 알 길은 없지요. 전화를 했어요. 벨이 그렇게 오랫동안 울리는 것 같아. 그쪽에서 여보세요? 딸이야. 이 딸도 알아 자기 엄마인지. 둘 다 말을 못해요. 엉엉 웁니다. 그날 오후에 만났어요. 이 딸을 찾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놀라지 마시오. 며칠 있다가 집으로 요 가방에 돌아왔어요. 돈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딸을 찾으니 가방에 돌아왔어.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는 우리 인생을 바꿔요. 하나님의 음성이 한마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이 분명하면 순종하십시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처음 드는 생각 그리고 처음 탁 던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시간이 들으면 가면 또 마귀가 그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거든요. 8월 말부터나 우리가 중보기도 학교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단순한 중보기도 학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것에 대한 훈련을 좀 해볼까 싶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저는 기대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하면서 우리 후반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안 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순종하면 축복이 일어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 경험으로는 못 던져요. 그런데 주님은 던지라고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붙들어요. 자기 경험을 포기하고 말씀을 붙들어요. 자기 자아를 포기하고 딸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에 순종할 때
그 딸을 찾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죄의 영은 우리가 받은 은사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귀신을 쫓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에게 큰 상처가 됐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 이후로 의식적으로 그걸 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 그것들을 다 상실한 상태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정죄의 영은 우리의 죄책감을 사용하여 우리의 은사가 위축되도록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은사를 사모하고 키워가고 늘려가고 영향력을 극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어리기 때문에 네가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목회하면서 업신여기지 받으면 안 된다. 네가 책 잡히면 안 된다. 그리하시고는 말씀하는 것이 몇 가지 것들을 권면해요. 첫째는 네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디모데가 안수를 받고 사역으로 파송을 받을 때 뭔가 예언을 받은 거예요. 너 그거 잊지 말아라. 너 그거 키워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장로의 회에서 안수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툭 던진 적이 있어요.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키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은사 상실된 사람 많지요? 첫사랑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의 모네가 이랬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옛날에 무슨 필요가 있어? 지금 내가 중요한 것이지. 옛날에 방 하나 뭐하고 옛날에 뭐 귀신 쫓으면 뭐하고 옛날에 펄펄 뛰고 돌아다니면 뭐해? 지금 잠자고 있는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은사의 어떤 그런 역사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은사를 개발시켜라. 더더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심전력 진부하라. 15절 이 모든 일에 뭐해라? 전심전력하여 전마음 모든 힘을 다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세 번째 쉬지 말고 계속하라.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할렐루야. 젖술에 배부릅니까? 주님 주시옵소서. 안 돼. 또 주시옵소서. 또 안 돼. 또 주시옵소서. 또 안 돼. 계속 달라고. 될 때까지 임할 때까지.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게 방언을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예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안 돼. 나는 안 된가 봐. 그럴 일이 아니야. 또 그 다음에 와서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할렐루야. 계속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영적 침체를 극복해야 됩니다. 매너리즘을 극복해야 됩니다. 잠자고 있는 것이 훈장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일어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종교의 영을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경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자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은 큰 매력을 못하는 거예요. 구경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빈대에서 뛰어서 내가 결승전에 도착하여 명예관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못하다 왔느냐? 구경하다 왔나이다. 계속 구경만 해라. 천국 가서도 구경만 하고 변두리에 가서. 주자가 돼야지. 선수가 돼야지. 능력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능력 있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능력 있는 어떤 현장에 구경꾼이 되지 말고 뛰어들어서 기도하고 일으키고 중보하고 믿음으로 살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영권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장로님들이 예언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를 말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을 권면할 때 죽은 자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대들이 안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들을 살아내고 살려내고 우리 세계 세례 침체되어 있고 죽어가 있고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리더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안 주겠냐, 명분이 없어서 안 주겠냐, 인색해서 안 주시겠냐.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다.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스펠전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당신이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네가 믿는다면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지금 형편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거죠. 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 사랑한대,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을 주신대, 말씀을 보면 나를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계산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낫는다고 했으면 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집은 구원받는다 했으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구하고 천국을 침나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영권을 회복하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 교회에 재현하는 예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